그 계절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 그리고 그걸 또 기다리는 그 행복이 또 있어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겨울이면 과메기. 예. 벌써 한번 시켜 먹었죠? 예. 또 겨울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가려고 하니까 끝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시켜 먹어봐 줘야 돼요. 예, 왜냐면 또 다음 겨울 올 때까지 못 먹으니까. 하여튼 계절 음식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행복을 좀 느끼고요. 뭐 아니면 정말 이런 따뜻한 기운. 나갔는데 어머 어제보다 좀 따뜻하네. 약간 이런 것들도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그 포켓 그 괴물 게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잡았던 그 괴물을 제가 새로운 괴물을 잡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물론 이렇게 또 위험하게 잡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안전한 지역에서 이렇게 딱 그 생물체 잡았을 때 생명이 없지만 아 그러니까 작은 행복들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게 행복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4111님 허한나씨의 웃긴 목소리와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잔하는 소박한 여유가 나의 행복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목소리가 웃긴가요 제가? 목소리는 약간 약간 섹시한 느낌 아닌가요? 아 그래요? 웃긴 목소리예요? 예. 저기서 빵 터지네요. 밖에서 아니라고. 예 제가 섹시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는 느낌으로 웃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1722님 우리 가족의 존재가 제게 있어 행복의 이유입니다. 늘 곁에서 함께 해주는 가족이 있어 항상 힘이 납니다. 소중한 내 가족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또 신나서 애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착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위에 이제 애기 아빠들 제일 듣기 싫은 동요가 그거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힘내라고 해서 그 노래가 너무 싫다고. 아 그런데 저희 제주에는 그 애들만 있는데 우리 이렇게 신나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해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천사세요. 네. 768 하나님 허허허허허 안 안녕하세요 안나씨 나도 신나는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함께하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나에게 행복이란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바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아 정말 가족부터 챙기는 거. 저는 이제 일단 제 생각에는 제가 먼저 행복해야 내가 먼저 행복해야 주위도 행복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신나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가족부터 챙기시는 예쁜 마음. 이게 약간 이제 꾸며낸 건 아니겠죠? 약간 꾸미신 거 아니죠? 예예. 내가 약간 나쁜 사람 같네요. 예, 저는 저부터 행복해야 행복한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약간 솔직하니까요. 6536님 우리 나이에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요. 환갑이 다 지났는데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환갑뿐만 아니라 저도 뭐 지금 너무 시험난도 있고 하니까 취직해서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요즘에 주말에 진짜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정신 차려 무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거 정신차 정신 차려 호환나 이렇게 항상 마음을 다잡고 합니다. 네.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2676님 내 사랑과 내 사랑 아내분이나 남편분이겠죠? 네.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백팔배하고요 절반 먹고 집으로 가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남편분이나 와이프분이랑 등산 취미 같이 좋아하시는 것도 굉장히 복이에요. 그쵸? 한 분은 또 운동을 싫어하시면 한 분은 또 하루를 왼종일 밖에 나가 계시면은 한 분은 외롭고 한 분은 운동을 하고 싶고 하다 보면 툭툭툭 하고 있는데 두 분은 또 같이 등산하시고 하시고 거기다가 절밥도 좋으시고 그것도 뭔가 코드가 또 잘 맞으셨고 잘 소소한 행복을 네 저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유미의 흔들어 주세요.
오전에 개방된 서대전역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방향으로 서대전역 사거리 300m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인내에 가까운 한적합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최상급 통신원과 명령식 통신원의 휴대용 경고 교통 제보였습니다. 반찬해주러 가는 행복. 야,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맨날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밥줄 먹을래? 라고 하셔서 아니요 라고 했죠. 밥줄은 먹기 싫더라고요. 그냥 밥 먹고 먹습니다. 그렇게 뭔가 반찬을 결정하고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 그것 또한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작고 하지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행복들을 듣고 있으니까 저까지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예.
이렇게 모든 분들의 작고 이런 예쁜 행복들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좀 기분이 좀 좋아지고 업되고 그래서 봄이 오는 만큼 더욱 따뜻하게 느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30분 교통 정보 드릴게요. 네, 먼저 대전에 가는 후 서대전역 사거리 부근에서 이동한 사고 소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대전역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부근으로 서대전역 사거리 300m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신용차관 접촉사고 있었고 사고 근처 구간 이 사고 부근으로 혼잡합니다. 주의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전반적인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님부터 전해주세요. 네, 개종로 법동사거리에서 중리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두 번 예상하셔야 있습니다. 다음 대종로 대흥동사거리에서 중앙로역사거리 방향으로 주행 3차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관 최종현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다음 대학로 유성사거리에서 충남대전문 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차량이라면 신호 두 번 필요합니다. 한밭대로 죽동삼거리에서 군동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두 번 필요하고요. 다음 대륙로 오인역사거리에서 소경사거리 방향으로